샬롬, 원터치 기도회 서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함 받고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위 눌림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한 자매님이 SNS를 통하여서 전화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밤마다 잠을 잘 때 검은 형체가 자신을 누르고 있는 그런 고통 때문에 가정과 또 직장과 심지어 교회까지도 많은 관계가 틀어지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그 순간 치유함 받고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주신 것을 확신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그러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나온다면 예수님이 특별히 제가 안수하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목마름만 있다면 반드시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제 밤마다 고통을 받고 또 특별히 가위 눌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불쌍히 여겨 주시사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위 눌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성령님들에게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지어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이단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주시는 것을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위 눌림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목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팔과 다리와 가슴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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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를 꾸짖느니 떠나갈지어다. 그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가 임할지어다.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제 하나님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잘 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 내주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평안하게 아버지 하나님 잠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악한 영이, 다시는 가위 눌림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치료되셨으면 전화로나 또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간증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간증으로 또 전화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